구조된 선원들은 목포항에서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과 상봉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더 조사를 해야겠지만 출항 직후부터 배가 기울었고 물이 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손을 쓸 수 없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구조된 선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실종자 가족 앞에 선 구조 선원은 출발할 때부터 배가 평소와 다른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출발했을 때부터 배가 약간 좌측으로 기울었어요. 항해 시간도 길고 2층에 짐도 있기 때문에 선박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을 때 이미 배 안에는 물이 차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선원이 짐실에 물이 이렇게 샌다고 기관장한테 이야기를 했나 보네요. 이후 상황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그때는 이미 뭐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한 절반 정도 기관과의 물이. 구조된 선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사고가 난 선박은 지난해 3월에 건조돼 인천중구청에 4월 어선으로 등록했습니다. 평소 통발 2,000개 정도를 싣는데 사고 당시에는 3,000개를 실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출항 전에는 조선소에서 점검을 받고 페인트 칠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나가기 전에 조선소 올려서 다시 재점검 다 하고 나가는 검사를 또 한 번 했다니까요. 걔도 치라고. 노후 선박도 아닌데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실종자 가족은 속만 타들어갑니다. 가족들은 목포항 인근 수협 사무실에 모여 무거운 분위기 속에 구조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자 중에 동료를 구하려고 다시 배에 들어간 선원이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4, 5년 전 하던 사업 대신 뱃일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된 선원 이모 씨가 빠져나오지 않고 물이 들어온 배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갑판장 부인한테 들었습니다. 빨리 나오라고 그랬더니 다시 돌아와서 들어오더래요. 피할 수 있었는데 다시 갔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종자 가족들은 생존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실종된 선원들의 구조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